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자주 오게 됩니다.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아무런 손질도 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씻은 오징어는 그대로 소트로 직행. 사장님, 아무래도 그래도 내장은 제거해 주셔야죠. 아우, 내장을 제거하면 안 되지요. 내장이 인체에 그래 좋은 것인데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대구식의 특징은 내장과 먹물을 같이 먹습니다. 내장과 먹물을 함께 먹는 대구식 특별 요리라 궁금한데요. 잘 쪄진 오징어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통으로 찐 오징어를 듬성듬성 자르는 사장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오징어 통찜과 같고요. 그리고 비장의 무기 철판이 등장하는데요. 버터? 그렇습니다. 고소한 마가린까지 올리고 사장님 도대체 무슨 요리인가요? 먼저 녹이면은 고소한 맛이 납니다, 오징어가. 예, 이게 대구식 오징어 철판 순대입니다. 오징어 철판 순대요? 그런데 순대라 하면 오징어 속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채소 같은 걸로요. 그렇습니다. 대구식 오징어 철판 순대는 속이 아닌 겉에 양념 부추를 올립니다. 산성인 오징어는 알칼리성인 부추와 함께 먹으면 산을 중화시켜줘 맛은 물론 영양학적으로도 환상궁합입니다. 내장이 그냥 손해요. 그렇죠. 오징어 참맛을 논하는 자리에 오징어 튀김이 빠질 수 없겠죠.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요. 노릇노릇한 튀김 옷 사이 쫀득한 속살. 갓 튀긴 오징어 튀김을 소스에 찍어 먹는 그 맛. 다들 아시죠? 네. 예. 생각 안 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은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누가 뺏어 먹을까 염치 불구, 체면 불구. 여성분인데도 이렇게 한 입에 먹습니다. 갓찐 바닷가고 오징어는 고소, 쫀득쫀득하고 담백하고 고소해요. 오징어 철판 순대의 맛도 궁금하시죠? 양념한 부추를 가득 올려 오징어와 함께 먹어야 제맛. 일반적으로 먹는 오징어 통찜과는 다른 맛일 것 같은데요. 상큼하겠네요. 제대로 상큼하죠. 내장이랑 먹물이랑 부추랑 같이 곁들여 먹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 이게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구수하고. 딴 데는 그 잡채하고 이렇게 좀 맛이 담백하지가 않은데 이 속 내장 가지고 참 담백하게 잘 나왔어요, 맛이. 오징어의 비밀 첫 번째, 오징어가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꾼다? 자산 어부에서 이런 오징어의 습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물체가 자신을 엿보는 게 두려워 물을 붉게 해서 자기를 가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채색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통 편안할 때는 그 푸른빛을 띤 흰색을 나타냅니다. 주변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붉은 색소를 이용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몸의 채색을 붉게 하기도 합니다. 빨간색 오징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간색에서 노란 점박이가 박힌 투명한 색으로, 그리고 주위의 색에 맞춰 몸의 색이 바뀌는데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 불릴만 하죠.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 오징어로 만든 술병이 있다? 네? 약주 한 잔 걸치시는 어르신데, 그런데 오징어로 만든 술병은 어디 있나요? 오징어 술병의 정체는 바로 이것! 오징어를 손질한 뒤 이렇게 공기를 넣어 풍선처럼 부풀어주는데요. 병 모양으로 만든 오징어를 해풍에 말려주면 술병으로 완성됩니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잔으로 또 병으로 쓰다가 안주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재미있죠? 네. 뜯어먹어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컵을 뜯어먹으면 되는 거죠. 재밌네요. 자, 세 번째 비밀, 오징어 먹물로 글을 쓴다? 저거는 이해가 돼요. 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오징어 먹물. 그래서 서양에서는 파스타나 피자 등 요리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요. 하지만 자산어보에서 말하는 오징어 먹물의 쓰임새는 다릅니다. 바로 글씨를 썼다는 건데요. 오징어의 먹물로 글을 쓰면 빛깔이 매우 윤기가 있답니다. 정말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썼을까요? 혹시 서예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지 않을까 해서 계명대 서예학과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실력이 수준급이죠? 오징어 먹물로 글씨 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딱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들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써봤어요? 아니요, 써보진 않았어요. 과연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먹물 주머니를 찾는 것부터 난항. 다리 여기 가운데 여기 있다. 아, 예, 이쪽에.